오늘 시간에는 그 수넴 여인이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가슴에 꽃을 하나 달았는데요. 제가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4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오늘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자 목회자 주일이라고 참 해보는데 이 꽃을 무엇을 달고 가야 되나. 왜냐하면 그랬는데 딱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도 사람을 잘 길러서 그 사람에게 꽃을 달아줄 수 있도록 앞길을 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앞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잘 걸어야 되겠지만 따라오는 사람도 정말 자기를 인도하는 자를 위하여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제가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안 보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술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좋은 게하시를 데리고 가나안 지대를 갔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가난한 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그 집에 송아지가 죽어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니 우리 스승은 이 집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송아지가 죽어가다니 이게 제대로 기도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에요. 부잣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는 얼마나 부잣집인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마당에 오동나무가 큰 오동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동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가더만 그 오동나무를 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난한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자니 송아지 죽어가게 하고 부잣집에 나무 하나 뽑히지 않도록 저렇게 붙들어 주어야 한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너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을 잘 모르는구나.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거라. 그리고 여관을 참 열어줬어요. 영화를 참 열어주니까 어젯밤이 착 펼쳐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난한 지대를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집에 외아들을 데려가서 차라리 송아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그 집 아들이 안 죽은 거예요. 다시 부잣집에 이렇게 다 갔는데 그 장면을 또 영화를 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부잣집에 가서 태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태풍을 불어오는데 그 나무 밑에 오동나무 밑에 큰 보물 상자들이 묻혀있는 거예요. 저 상자들이 묻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부자는 그것만 가더라도 아주 핏대 세운 것만 이제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그 보석이 또 나오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붙들고 존중이란 내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신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하는 말과 행위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심을 갖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넴의 한 부유하고 귀한 여인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 한켠에 집을 짓고 다락방을 지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늙음하게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집까지 지어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대체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이미 포기해버린 지 오래되었고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버린 소망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엘리사를 대접했던 것일까요? 아니 자신에게 가난하 부족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한 것일까요? 대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좀 잘하고 도서 상품권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다가 하다가 결국에 중간에 포기해버린 것.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왕이었던 여로왕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나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바로 윗대의 엘리야 선지자 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산대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세벨인데 이 여인을 취해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아세라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북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었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은 잡혀가면 그냥 목이 타다라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도 너무나 정말 상황이 안 좋기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망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가보라. 갈멜산에 갔더니 무너진 제단이 거기에 있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누가 천신인지 대결하자 해서 결국에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알선지자 450명이 죽어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의 상태를 취했지만 아직도 이세벨과 아합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북이스라엘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막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꼭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갔을까요? 지나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넴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이사갈 지파의 중소도시 정도 됩니다. 지도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수넴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이사갈 지파가 이 갈릴리 서쪽 남쪽에 해당되는 이사갈 지파의 중소도시가 수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 선지 생도들이 이 길갈과 여리고 그리고 베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 학교가 없는 이 갈멜산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늘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 사역을 하다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바로 위에 도단이라는 지역의 도단성에 보통 자기의 주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주거지 생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 갈멜산을 가는데 이 직선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수넴을 돌아서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삼각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냐고 이렇게 약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리 가야 했을까요? 그 동네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 말씀 8절을 봅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귀한 여인이라는 그 말은 great woman입니다. 그 여인은 집안 형편으로 볼 때도 재산적으로도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적 신분적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유력한 집안의 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소냄성의 성벽과 맞닿은 곳에 위치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도 상당히 나갔으리라 생각이 되고 주변에 많은 땅을 소유했어서 농사를 지었고 우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이스라엘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얘기를 해도 뭔가 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권력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도 참 훌륭했습니다. 이 남편은 참 자상하고 훌륭한 남편입니다. 자기가 부인이 생각하는 뜻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 말을 따라주기를 원했고 중요한 일들도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요 하면서 아내를 상당히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력 인사라봤자 뭐합니까?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봤자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이 이 여인에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집안에 무슨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집안은 항상 아이가 없어서 절간처럼 절간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후처를 들지 않냐고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설령 자식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내 아내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후처를 들지 않냐고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한 나이가 되고 만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랄지 그 내면에는 심한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젊은 나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여인은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남편과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땅과 그리고 내가 말해도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력은 주셨지만 내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번체 만체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로 생각하니 그 꼬리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듣자마자 그 선자는 대머리입니다. 그럼 그렇지 무슨 대머리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을 자기는 그 경계선이라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녀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무료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선자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불행함만 차량하게 생각하고 절감 같은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그만 좀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 사람은 변함없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말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가 와도 지나가고 눈이 와도 지나가고 바람 불어도 지나가고 봄이 되도 지나가고 뜨거운 태양이 맨쪽도 지나가고 겨울이 되도 지나가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이 동네를 지나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냐. 하도 궁금해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어디를 가는 사람이고 무슨 일 때문에 이 동네를 지나간답니까?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왕이 허물어 버려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을 때 목숨 걸고 엘리야 선지자가 수축해 놓은 그 제단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저 항상 우리 집 앞을 저렇게 지나가나 저 사람이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어느 날은 사원 하나를 데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요, 가서 보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수레에서 갈멜산까지 40km나 되는 거예요. 장정이 쉬지 않고 걸어가도 8시간에서 10시간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몸거리를 그 사람은 그래서 오전에 지나간다 항상. 왜? 아침부터 사마리아에서 출발하든지 그 다음날 전에 길가에서 출발하든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갈멜산까지 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가봤더니 그 수축된 그 재난 앞에 눈물로 나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는, 이 북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 부모 때에 바알 아세라가 우상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비록 이 수축한 작은 재단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의 영적 복음을 다시 일으켜주셔서 이 북쪽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게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나 자신의 말을 위해서 기도했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자신 말라고 기도했다가 몇 번 하다 안 되니까 포기를 보냈는데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원하면 갈, 그 먼 거리, 저 길가에서 시작했어요. 수백 킬로 되는 그 지역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응답 하신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신 그곳에 나는 가야 돼요. 이렇게 막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여인은 부끄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왜 기도하는가? 나는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것도 안 들어준다고 불평불만이 일쑤였는데 저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힘써 기도하는구나. 힘들면 그만 해도 될 텐데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구나. 주여,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내가 무시했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한 번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변함없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 선지자의 성실성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요. 목이라도 주고 가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 하나 한 번도 누구한테 대접 받아본 일도 없고 대접해달라고 얘기한 일도 없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를 보들더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권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선지자가 해가 넘어갈 무렵에 오는 거예요. 보수자는 오전에 갔는데 그날 오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목이라도 추고 와서 그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음식을 먹여서 보냈는데 나를 컴컴히 지는데 그냥 보냈는데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집이 그래도 땅이 좀 있고 그래도 이 성대가 가까운 게 있으니 다락방이라도 위에다가 벽에다가 좀 만들어서 집 하나를 만들어서 혹시 늦게라도 가시면 여기서 쉬었다 하게 해드려야지 생각하고 그 집을 한 칸을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쉬어갈 수 있도록 침상도 갖다 놓고 그리고 말씀도 연구하고 율법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기도할 때 불편함 없도록 매너와 촛대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 여자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런 거야. 지금 얘 못나니까 배짓을 다 하네. 저 주의 종에게 잘 보이려고 환장이 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남편에게 상의를 합니다. 여보,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청컨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락방 하나를 지어서 이렇게 해주시다. 결국에 상의해서 그 다락방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말로써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들어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말로써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한 카노시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지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만은 그가 경험한 그는 그녀가 경험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리고 변함없이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똑같다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극존칭을 붙여준 거예요. 두 번째, 존중이라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강의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물질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서 다락방을 짓고 가재도구를 갖다 놓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지칠 때 쉬어갈 수 있도록 침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연구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비록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갈까 매너라 촛대 그 성막에 있는 촛대와 같은 그 촛대를 놔두면서 이 선자가 여기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작은 이 다락방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될 것이라 믿고 이 여인이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것이죠. 당시 수넴에는 여러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포원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자신이 왜 부자였는지 그 일을 생각하며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 잠깐만요. 그 집에 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쪽에서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이 담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밖에서도 계단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청하지 않아도 바로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 어떠세요? 본문에 그렇게 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일러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너는 그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기 보니까요. 세 번째 존중이라는 것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외적인 배려만을 이렇게 뭐 책상을 갖다 이런 배려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라드라는 말인데 떨리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자기 집에 한 칸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을 짓고 그 선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집을 함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불러도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문간에 서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이것을 드리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소니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저기에 들어갈 수 있으라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그 존중하는 그곳을 봤을 때 내가 저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 선지자님, 저는 내 백성 중에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요. 단지 선지자님 힘을 얻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생각 마시고 잘 쉬었다 가시면 됩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개아씨가 뻥 나가더니 동네 사람이 조사해서 왔어요. 이 집에요. 아들이 없대요. 아들 주세요. 다시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문간 딱 와서 들어가지 않냐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보실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직접 당신의 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다 안 그런다고 얼마나 불평했고 당신이 지나갈 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접하는 게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니 나에게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그에는 사실은 뭐 기집장이라 표현하면서 자기가 신을 낮췄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인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나마 늙음악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이 선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남편만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대강하신다면 손님을 대접하려 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이번에는 이걸 사야지 다음에는 저걸 사야지 음식의 메뉴도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음식을 요리하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에 이르렀던 이 여인이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몸의 생동감도 되찾아 준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피곤이 찾아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세포를 다시 생명력을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진짜 선자를 대접하면서 정말로 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폐경기에서 생명력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의 종을 존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하나님께 다하지 못한 과거의 그 부족함을 이제 메꾸고 그리고 정말 변함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불철주야 수고하는 그 종을
대접하기에서 애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죽었다는 자금을 다시 되살려서 그 여인을 하여금 임택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인은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절과 같은 그 집안에 무슨 것이다 싶습니다. 그 늙음하게 난 아들을 본다고 동네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오니 그동안에는 바람만 부는 그 집안에 날마다 경사스러운 것처럼 사람이 찾아드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업과 그리고 그의 모든 집 이런 것들은 유산들은 이제 물려주시는 자식이 됐으니 너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어디 그것인지 아세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 들려서 일한다는 거 보러 간다고 보러 갔다가 유행성 트럼펫에 걸렸는지 열사증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신혼식 갔다가 죽어요. 그런데요,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다른 사실하는 거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뭐라고 해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엄마의 무릎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다가 정원을 주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이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친인들이 그리고 사원 하나가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는 갈릴산 것처럼 갈릴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엘리사 선자가 머리 통해 수행 여인이 오는 거예요. 대아시아 저것이 수행여인이 아니냐? 맞습니다. 수행여인 빨리 오라고 했다. 그래서 수행여인 모시고 당신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당신 남편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당신 아들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다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보더니 엘리사의 발을 탁 이 여인이 슬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구나. 야시야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 지팡이를 갖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근데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붙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엘리사가 놓았는데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에 아이가 뭐 살아나요. 그 침대에 살아나요. 이건 무슨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이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의 종이 없다면 그 집은 걸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 집에 하나님의 종을 모시는 순간 구복재단이 된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지원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지자가 없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갖다 놔서도 하나님의 종이 들어오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여러분의 가게에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집안에 죽었던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선지자를 보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집에 와서 거기에서 아이를 챙기고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절규와 수고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그 여인의 다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평소 때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 적어도 그것을 다시 들춰내서 이 여인이 아이를 달려간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의 소원까지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 여인을 하여금 그것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줍니다. 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것을 다시 회개하는 표시가 우리에게 없는 거야.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복을 주시려고 맨날 집중 코스로 안 가고 수련까지 와서 돌아가도록 맨날 그 집 앞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인에게 복을 주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연 진짜 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막 보냈는데도 먼저 마세요. 목사님 보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문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목사는 수없이 많지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준 목사는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숨 바쳐 행하는 주의 종.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종을 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리라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이 뭐 공부도 두고 도저히 안 된다고 불가하는 말을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내서 그 여인의 아이로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곳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너무 흥분했어요. 목회자 주의라고 제가 한 달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평소 때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는 누가 나에게 꽃을 달아줄까 제가 주중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금덩이보다 더 소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바쁠 때 저는 새벽에 여기서 우리 성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 하나 불 켜는 것도 새로는 때로는 막 이게 더우면 켜야 될 텐데 어느 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뜨갈 때가 많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의 종의 그 피곤함과 그 주의 종의 이 안타까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위로해 드리고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그 종에게 한 일을 하나님 당신에게 한 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정말 묻어두었던 불가능한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음식을 전환할 때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자궁의 세포가 살아나고 집을 만들고 토닥토닥해서 장롱을 뺐느냐 책상을 들여놓게 됐대 침상을 들여놓게 됐대 장장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한다면 정말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에게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성도 하나하나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은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의 돈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질 각오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고 공부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네, 이거 참 그래요. 내가 참 이상하게 나 질문 안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어떤 날을 한번 주셨으니까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떨까. 그래서 정말 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는 여러분의 영혼 하나를 위하여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정말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 나와서 전화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전화 끊어버려요. 우리가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말로 존중하는 것이고요. 물질로 존중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보지 않으세요. 그 여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일부러 수내내 보냈어요. 엘리사 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직진 포스터니까 왜 수내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야 너는 그리 가야 된다. 아니 가도 되잖아. 왜 그리 가야 됩니까? 아니 넌 그리 가야 돼. 왜요? 거기에 순환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보낸 거예요. 그걸 보내가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뭐 감배는 없네. 별로 감배는 없네. 저한테 그렇게 뭐 제가 별로 감배는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살면서 주의 종을 평화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삼가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주의 종을 욕하는 일을 삼가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몸을, 몸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세밀한 배려로 저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주의 종과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부로 세운 교회로 다시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년 여인에게 복 주시려고 일부러 수년을 돌아가려 엘리사를 그곳까지 보내셨습니다. 너무 먼 거리 빨리 가서 갈멜산에 기도해야 될 텐데 꼭 그리 돌아가랄 때 엘리사도 불만이었지만 알고 보니 수넴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넴 여인이 철든 그 복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해 왔구나. 수넴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을 주의 종을 극진히 섬김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 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준비한 그 다락방에서 죽었던 아들도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여인 말고 재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보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여 이 여인처럼 우리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지옥에 던질 자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여 그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던 찬송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바랍니다.